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중의 전쟁맨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부득이하게 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저인데 페북에서 전화가 걸려왔었습니다.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저인데 답글창에 답이 없다고 저인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화상에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방송을 해서 그 영상을 보시라고 제가 그렇게 전화를 하면서 끊었습니다. 그 사람 좀 기분 좀 나쁘겠죠. 내가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 방송을 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안경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를 끼고 있죠. 그렇죠? 요서 지금 한 개죠. 요두 개째. 다음 요세 개째. 그렇죠? 내 끼고 있는 건세 개째. 자, 요까지 네 개째입니다. 자, 네 개. 요까지 다섯 개째입니다. 자, 다섯 개 채고요. 그 다음 채,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은행에 가면 돋보기 안경이 있잖아요. 우리 걸집거 할때 하는 안경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자, 보시죠. 자, 여러분들, 요거는 요번 근래 했습니다. 근래 며칠 안 됐습니다. 요거는 며칠 안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안경만 하도 여섯 개입니다. 그쵸? 안경만 하도 여섯 개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안경을 끼는 데다가 이런 식으로 또 제가 봅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채팅글을 보게 되는 거죠. 이래 하도 잘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채팅글을 하고 일할 때, 휴대폰 가지고, 휴대폰 마이크에서 제가 합니다. 마이크에서 하면 오타가 두 배, 세배 납니다. 안 그래도 거기다가 사투리를 많이 들어가는데요. 서울 사람들은 그래 생각할 거예요. 사투리가 많이 들어가면 욕을 한다. 그쵸? 우리 부산 사투리를 잘 모르잖아요. 한 가지 재밌는 거 알차드릴까요? 여러분들, 부산 사투리.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부산 사투리입니다. 만약에 휴대폰에서 마이크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래 했는데 거기에서 받침 하나 틀려봐 보죠. 저보고 묵직한 놈이다. 그래 하겠죠. 이래 큰 거를 이렇게 갖다 대도 여러분들 잘안 보입니다. 제가 진짜 짜증납니다. 여러분들 보다 더 짜증이 나요. 자. 이렇게 해서까지는 보는데요. 이렇게까지는 해서 보는데,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또 불이 들어옵니다. 배터리만 열면 불이 들어오는 거고요. 이렇게 또 글자를 보게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해서 글자를 보는데요. 이것도 안 됩니다. 아시겠는겨?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더 보여드리겠지만은 한번더 이야기했지만 안경은 6개입니다. 안경만 6개. 조금 전에 영상에 봤죠. 안경만 와도 6개입니다. 요거까지 7개입니다. 요렇게 또 내가 안경을 하나 끼고 있고 그 다음 채 앞에 요렇게 해서 또 글자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갖다 대면은 잘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도 제가 잘안 보이는데 어떻게 제가 다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보다면 제가 더 힘듭니다. 여러 배로 힘듭니다. 굉장히 제가 어려운 상태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가 채팅 실시간 방송 중에 채팅글을 못 읽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인데 묻고 싶습니다. 글을 안 보이는데요. 저는 그 글을 읽고 싶은데 그게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프리카의 전자녀입니다. 유튜브에서 사용이 다 가능합니다. 100% 다 가능합니다. 전자녀를 해두고 너무 볼륨을 크게 하지 말고 볼륨을 살짝만 해놔놓아도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도움되죠. 그게 왜 어떻게 해서 도움이 되냐 하면은 도움이 되는 다른 사람 채팅글을 전자녀가 읽어줍니다. 인사말을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글자를 들을 수가 있겠죠. 인사말을 들어볼 수가 있겠죠. 안 그래도 요즘에 굉장히 유튜브를 시작하고 눈이 안 좋은 사람들 있습니다. 많습니다. 제대로 글못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제가 안경을 앞에 봤지만은 안경만 와도 6개죠. 6개 봤죠. 자,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요게 한 개. 두 개체. 자, 세 개체. 자, 네 개체. 저 끼고 있는 거 아닌 5개. 요거는 은행에서 사용하는 거 내나 돋보기 안경. 그겁니다. 토탈 제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이렇게 안경에 많습니다. 그러나 요거는 요번에 새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며칠 안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안경을 끼고, 이걸로 또 봅니다.
열에서 보면은 안 빠집니다. 지금도 요 위에 글자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요 위에 글자가 안 보여요. 요 위에 글자가 진짜 안 보입니다. 아무 때나 봐도 이 뭐 고기나 이렇게 보일까? 뭐 지고기 이런 거나 보일까? 여러분들. 안 보입니다. 여기에서 또 어떻게 하는지 앞에 보여드렸죠. 자, 여러분들. 자, 불이 들어오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또 글자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또 글자를 보게 됩니다.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봐도 잘 안 보입니다. 이해가 가시는겨? 자, 여러분들이 저인데 욕을 하도 좋아요. 제가 나쁘다고 한다면은 저를 나쁘다고 한다면은 제가 있단다면은 여러분들께 제가 있단다면은 눈이 나빠서 답글을 못해 드리는 이 점이 제가 죄를 짓는 거죠. 인정합니다. 저도. 저 자신으로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해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멘트로 전화를 걸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은 안경을 이렇게 끼는데도 요거까지 갖다 댑니다. 그러면은 안경이 지금 맞는 거 여러분들이 봤었잖아요. 요게 지금 몇 개나 있잖아요. 요 위에 그쵸? 요 위에 보면은 지금 내끼고 있는 건 6개입니다. 6개인데요. 그러면 어떤 요게 안 맞을 때는 요렇게 해서 여기 안 맞을 때는 또 다른 안경을 낍니다. 여러분들. 또 여기에서 찾아가지고. 자, 여러분들은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린다면은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자판을 못 봅니다. 이 자판을 못 봅니다. 자, 안경을 끼죠? 불만이. 자, 이거를 볼 때, 이렇게 지금, 보다가, 이렇게 지금, 불도 안 켜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도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 흐릿하게 나타나요. 이렇게 보면은, 흐리하게 봅니다. 아가 어 같고, 어가 아 같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그래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체 대묻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아프리카 방송을, 유튜브 방송을 못해서 못했는 건 아닙니다. 댓글을, 그게,
댓글창에서 댓글을 못 보기 때문에, 채팅글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실시간 방송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실시간 방송을 했다. 그쵸? 실시간 방송을 했는데,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채팅글을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방송 도중에 인사를 해줘야 되는데, 글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인사를 못하게 되는 거죠. 방송만 계속해서 할 뿐이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인데 욕설을 날리겠죠. 제가 사전에 미리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시간 방송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 유튜브 6년 차입니다. 6년차 되기 전까지 그 앞에는 어떻게 해왔는지 아십니까? 저도 영상 하나 없이 다른 사람들 구독을 해주러 다녔었습니다. 저도 영상 하나 없이 아무것도 없이 구독만 눌러주셨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그 연도까지 다 따지면 제가 말도 못 하겠죠. 제가 우연히 방송을 컨텐트 영상입니다. 저는 컨텐트 영상인데 지금은 조금 길게 해서 실시간 방송 쪽에 녹화 방송이지만 실시간 방송 쪽에다가 올려놓고 여러분들 보게 하죠. 자, 오늘 제가 몇분 이야기를 합니다. 몇분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저께 저녁에 시청자분께서 저인데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받았죠.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답글에 답이 없다라고 저인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없을 바에 제가 아까 전에 컴퓨터 자판도 안 보이는데, 요렇게 해서도 안 보이는데, 그쵸? 어떻게 제가, 이렇게 해서도 잘안 보이는데, 어떻게 제가 답글을 하겠습니까? 자, 그 답글 자체, 제가 하는 거는, 그 답글 자체 하는 거는, 휴대폰으로 합니다. 휴대폰으로 하게 되면 오타가 두 배, 세개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부산 사투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산 사투리를 쓰게 되면은 서울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합니다. 저 새끼 저거 쓸데없는 이야기 하네. 자, 부산 사투리 세 가지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세 가지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써보십시오.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아시겠습니까? 휴대폰에서 마이크로 이야기하면 오타가 두 배, 세배더 생기죠. 자판 한번 칠라 그러면은요. 이 자판 칠라면은, 여러분들, 이 자판을 칠라면은, 제가 안경을 지금 꼈잖아요. 자, 요런 식으로 봅니다. 안 보입니다. 자, 요 앞에 지금 불을 켰습니다. 자, 불을 켜고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흐릿하게 나타나요.
그럼 여기에서 이 자판에서 이래 보면 아가 어가 보이고 어가 아가라 보입니다. 이해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 채팅창에 저인데 욕설을 하도 제가 달리 받겠습니다. 제가 있다라면 저 눈이 나빠서 제가 있는 게지 그 점에서 제가 저인데 해초를 하십시오. 달리 맞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인데 욕실을 하십시오. 달리 받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었으며, 여러분들이 나쁜 거예요. 제가 나쁜 건 없습니다.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죠. 제가 제가 있다라다면은 오로지 눈이 안 보이서 잽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눈대에서 이야기를 나왔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좀 방송 좀 길게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제가 커피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자, 커피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한 3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폐암 환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와서 밝히지만 폐암 환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보기에는 튼튼하지 튼튼하게 뺄수 뺄게 폐암 환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3년 넘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교수님이 저인데 약도 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건강이 지금 많이 회복됐습니다. 앞으로 한 2년 정도 더 남았습니다. 관리를, 저 몸 관리를 앞으로 2년 정도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눈대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지만요. 제가 폐암에 걸리가 있을 때요. 방사선, 항암 같이 진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하면은 굉장히 독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머리가 안 빠졌습니다. 안 빠지고 머리가 잘라졌습니다. 그러나 폐암이 완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 3년 조금 넘었지만은 앞으로 2년을 더 병원에 다녀야 합니다. 여러분들 항암 진료하고 방사선하고 하면은 굉장히 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눈이 점점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같이 저희를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 대해서는 저 진료 받으러 돌아다니고 차 태워가지고 같이 다니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제가 약을 꺼잡아내지 않겠습니다. 평생 제가 그 사람인데는 진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암 치료 받을 때 돈은 들어간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폐암이 3기에서 4기에 넘어가는 거를 나섰습니다. 앞으로 2년을 더 지켜봐야죠. 그렇죠? 그런데 진료 병원비가 뭐로 다 날라간다면은, 이 눈대에서, 안 그래도 항암 진료를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가 눈 진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다시피 저를 도와주신 분이 병원비를 돈 1,000만 원을 주민들과 각급 단체들이 돈 1,000만 원을 마련을 해줬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 돈을 병원비에 눈 안과에 눈 안과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안과는 보험이 되는 게 많이 없습니다. 몇만 원짜리가 보험이 될까? 크게 들어가는 거는 안과에서 보험이 처리가 되는 게 없습니다. 한 300인가 400인가 깨먹고 나서 난 뒤에 병원의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눈 포기하자고 나설 수는 없다라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음대로 우기서 혹시나 날살수 있겠지 하고 계속해서 진료를 받아봤는 거예요. 300, 400 정도 포기를 했을 때, 그때 포기를 해라 했을 때 같으면은, 저희인데, 예를 들어서, 뭐400 날라갔다면은, 뭐 600은 남아있겠죠. 그러나 그600 제가 생각을 안고 병원비로 날린다 생각했습니다. 이눈 때문에. 거기에서 진료를 받다가 보니, 이눈 1,000만 원, 거의 깨무었습니다. 예, 눈대에서 1,000만 원을 깨무었어요. 저 따라서는 최대나 여러분들께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로지 제가 여러분들 잣대 답글을 못 해준다는 이 죄가 크죠? 그쵸? 제가 죄를 지른다는 것,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제가 인정을 합니다. 눈이 나쁜 관계로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조금 못해 주겠습니까?
이해를 좀 하십시오. 오늘, 어저께, 저녁에 저인데 전화 주신 분, 개인장에 주로서는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신경질 내겠죠. 감사합니다. 어저께 저녁에 전화 주신 분. 굉장히 고맙습니다. 저는 할 소리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죄를 짓고 있는 건 맞아요, 솔직하게. 눈이 나빠서 답글을 못 해드린다는 이 점에서 제가 죄를 짓고 있죠. 왜 여러분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십니까? 대묻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은 눈 대해서 어떻게 해서 나빠지는 것까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설명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의 한 사람으로서, 유튜브의 한 사람으로서요, 저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 다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요즘에 녹화 방송을 해서 실시간 방송 쪽으로 많이 올리죠. 그렇죠? 그러나 보는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댓글, 좋아요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실시간 방송 중에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제발 이해를 좀해 주십시오. 이 방송을 보신단다면. 저도 유튜브 하루에 한 두세 명씩은 만나집니다, 여러분들. 송정에서만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방에서 한 번씩 또 내려오죠.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해서 실시간 방송 쪽에 올리본들, 아무 효과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 효과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녹화 방송 해가지고 실시간 방송 쪽에 이렇게 올리면, 이는 영상 가지고 이렇게 올렸더란다면은 여러분들, 저 새끼 저거 금방 지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100에 100%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리 꼭대기에 위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전 수준을 다 느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중에 돌아다니면서 욕설하는 사람이 없나? 뭐 쓰레기다 하는 사람들이 없나? 욕설하는 사람들, 뭐 쓰레기하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면서 방송을 깨는 거예요. 입으로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오늘 눈대에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눈에서만 이야기를 하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안경을 지금 내 착용하고 있는 것까지 여러분들 6개입니다. 제가 차고 있는 것까지 6개입니다. 자, 여러분들 안경이 이래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안경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안경이 많아요. 자, 그러다가 이래 돋보기 안경까지 있습니다. 이 돋보기 안경 내내 은행에서 깨는 거 아시죠? 아시죠? 요거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요 지금 안경을 끼고 있잖아요. 그쵸? 안경을 끼고 있잖아요. 안경을 끼는데 요거까지 또 이렇게 봅니다. 요거까지 이렇게 갖다 댑니다. 그러면 요게 채팅글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채팅글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갖다 댑니다.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저로서는 더 죽을 지경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자판을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판을 이렇게 글을 봅니다. 글을 봅니다. 잘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또 풀을 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해도 이때는 이제 조금 아가 어가 어가 아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오타가 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채팅을 대대로 보면은 휴대폰에서 다 합니다. 휴대폰에서 다 해요. 휴대폰에서 하다가 보면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거 두 번 세 번 이야기 나가는 겁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아가 어가 돼버리고 어가 아가 돼버려요. 그러다가 부산 사투리까지 들어가 보시죠. 서울말 하는 표준말 하시는 분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겠죠. 부산 사투리를. 그러면은 대반에 저인데 욕설이 나옵니다. 이해를 가시나요? 부산 사투리인지도 모르고 욕을 합니다. 그럴 때는 뭐가 여러분들이 제일 좋습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 묻고 싶습니다. 진짜 저로서는 굉장히 짜증이 나죠. 저 또한 여러분들께 최대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최대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휴대폰, 응? 세대에다가 컴포터 요 32인치 요서 영상 보죠. 휴대폰 하나는 채팅을 봐가면서 또 채팅을 치야 되죠. 두 대는 계속해서 틀어놔야 되죠. 모두 내 대입니다. 그쵸? 일일이 방송만 켜놓지. 여러분들 시간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한 번씩 이따금 제가 채팅을 또한 번씩 치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저 촬영하고 있는 이 폰에서는 제가 채팅과 영상을 또 보게 되는 거죠. 아가, 어가, 어가, 아가 돼버리고 나면은 여러분들 좋습니까? 그렇게라도 된다 하면은 내 글자 아무 때나 치가지고 여러분들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인데 하는 소리가 나오겠죠. 싸가지 없다. 이게 거리가 소리 나오겠죠. 여러분들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 방송을 될수 있는 대로는 안 하려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요 컴포트에서 유튜브 쪽으로 들어갔어. 유튜브에서 지금 내 방송 하나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방송은 제가 하기 싫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눈대에서 어저께 전화 주신 분 저인데 달리 해초를 치십시오. 얼마든지 저는 맞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주 있으면은 제가 있다라 한다면은 저한테 해초를 치십시오. 달리 맞아 주겠습니다. 제가 있단다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욕질을 하십시오. 왜 못합니까? 한번 해보세요. 욕 받아들이겠습니다. 댓글창에 이 새가 있단다면 달리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욕이다 그러는 거는 안 좋지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방송을 좀 길게 잡아봤습니다. 자, 안경을 한번더 보여드리면서, 안경을 한번더 보여드리면서 방송을 마쳐볼까 합니다. 자,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오늘 안경 몇분 보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요게 지금 하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세 번째. 자, 요네 번째, 요 다섯 번째, 내 눈에 띄고 있는 거 아니 여섯 번째, 그쵸? 요거는 어디에서 사용하는지 아시죠? 요거는 은행에 내놔 돋보기 악용입니다. 몇번 이야기를 했지만, 자 여섯 개입니다. 자 여섯 개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자,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해서 채팅글을 보게 됩니다. 요것까지 안될 때는 여러분들 앞에 보십시오. 안경 끼죠? 큰 돋보기 갖다 댔죠? 그 다음 차.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채팅글까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하죠. 아까 중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어저께 전화 주신 분, 무지하게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재진 거는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잣대 채팅글을, 답글을, 첫째는 답글을 못해드린 게 대해서 제가 죄를 짓는 거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눈 때문에, 이 눈 때문에 제가 있으면 제가 있는 겁니다. 이 눈 때문에 제가 있으면 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해를 못하면 3회까지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린다는 소리예요. 이해를 못하시면 3회까지는 해 주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단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해서 못하면 3회까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수수께끼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앞에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한 번. 자, 오늘 여러분들의 제발 앞에 이 눈대에서 제가 영상을 세 번이나 올려 보냈습니다. 이거까지 지금 네 번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판단을 하겠습니다. 제발 이런 영상을 좀 안 해주게 해주십시오. 안 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저도 이런 방송 굉장히 싫습니다. 오늘은 제가 안경을 많이 보여드렸죠. 몇 분이나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이해를 하시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렇게 방송을 길게 하도, 예, 실시간 방송 쪽에 올리도 여러분들은 고작 한두 명의 방송 볼 뿐입니다. 댓글에 들어와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한두 명입니다. 한 1, 2분 보다가 나갑니다. 말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나갑니다. 잘 알지요? 영상만 보면, 영상 보고, 영상 올려놔놓고 딱 보면 압니다. 끝까지 시청 안 합니다. 잘 알거든요. 여러분들, 커피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오늘 제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너무 많이 오랫동안 했고요. 자, 여러분들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은 앞에 눈대에서 영상 세 번이나 올라갔습니다. 세 번이나 올라갔고요. 이제 요건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영상을 좀 안 하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 제가 마음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프신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오늘 이 영상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발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저 실시간 방송 시간 알려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저 실시간 방송은 오전, 오후에 올라가게 됩니다. 시간은 제가 딱 안 정해놓고 하지요. 시간은 딱 안 정해놓습니다. 왜 안 정해놓냐? 실시간 방송 하게 되면 시청자분들과 같이 대면을 하게 되면 시간은 잡아줘야 되겠죠. 그렇죠? 시간을 잡아주는데 이 녹화 실시간 방송은 제가 시간만 알려드리면 끝나는 거겠죠. 시간 못 알려드립니다. 언제 어느새 올라갈지.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약속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못 들어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올려봐야 전부 다 주무신다고 못 들어오는 거 이해를 합니다. 낮에 올리면 한 점심시간대에 올리면 여러분들 점심 먹고 하느라고 바쁩니다. 이해를 합니다. 자, 전업방송에 올려봅니다. 그때는 실시간 방송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방에는 그렇게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실제로 보는 사람은 한두 명,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몇몇이 됩니다. 그러나 다 빠져나가죠. 1, 2분 보고 다 나갑니다. 1, 2분 보고 나가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제가 앞에 환경을 한 번 더 보여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려고 그랬는데요. 자, 지금 한 번 더 보여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게 안경에 내 끼고 있는 건 지금 더 토탈 6개입니다. 그쵸? 안경이 지금 6개예요. 이 안경들이 지금 내 끼고 있는 것까지 6개입니다. 자, 요거까지 7개입니다. 요거까지 7개예요. 7개인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제가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 영상을 하려고 마음은 먹은 게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 저인데 전화를 걸리 왔길래 제가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해본 거예요. 네? 알겠죠? 여러분들 꼭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네, 시청자분들 오늘 방송 이야기는 재미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꼭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저눈 나쁜 관계로 여러분들께 답글을 꼭 못해 드린다는 점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채찍질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채찍질을 하면은 저는 달리 맞아들이겠습니다. 저인데 욕질을 하면은 달리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유튜브가 뭐 대단한 게 낫고? 유튜브가 뭐 대단한 게 낫고?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네요. 유튜브가 뭐 대단한 게 낫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저는 유튜브를 취미로 생활을 합니다. 눈이 안 좋기 때문에. 눈이 안 좋은 관계로 여러분들이 저인데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지금 수두룩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놈의 유튜브가 뭐다고? 성인 광고, 뭐 철명 돌파, 그게 뭐라고? 그게 뭐식이라고? 나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방송에 들어가지만은 오늘 마지막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유튜브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오늘은 방송을 마치 볼까 합니다.